황매산 하면 철쭉이지만 황매산 줄기인 전티봉 감암산 부암산 아래로 왼편 따라 산청 방향의 소낭저 수지 위쪽으로 천내 계곡이 있습니다. 산청 쪽 황매산 즐기시고 오시던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거나 단성 쪽에서 소낭저 수지 위로 오면 됩니다. 첫 번째 추천지 여기 다리 옆입니다. 산청군 차왕면 상범리 35입니다. 계곡 철계단 바로 위입니다. 다리 아래 꽤나 깊은 소가 있고 출입용 철계단이 있습니다. 소낭저 수지 바로 위에 있는 상법청교에서 400m 위쪽에 있습니다. 두 번째 추천지는 계곡 안에서 텐트 치고 캠핑까지 가능한 여기 막다른 녹록길 잠수교입니다. 경남 산청군 차왕면 상범리 69에서 1입니다. 다리 위쪽에 고래바위 아래 작은 소가 있고요. 다리 아래 그늘 공간에 텐트 칠 수 있고 작은 소가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좀 더 큰 소가 또 있습니다. 상법청교에서 300m 위에 있습니다. 상법청교 삼거리에서 계곡 옆길로 200m 내려가면 산악인 야영장이 있는데 여기가 세 번째 추천지입니다. 정자의 농부대까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정말 넓은 곳인데 썩 잘 관리되진 않아 보입니다. 소낭 저수지가 조망되고 바로 옆 계곡에 커다란 바위들과 소가 있습니다. 경남 산청군 신등면 장철리 1404입니다. 갈 때마다 맞은편에 있는 연마리의 개가 짖는데 처음에만 짖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짖지 않습니다. 주변 모습입니다. 야영지 아래쪽에 사유지로 보이는 공간이 저수지가 잘 조망되고 좋아 보입니다.